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좀 긴데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s of men. 그게 멀리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까이 들리십니까? 그게 멀리 들리십니까? 아니면 와, 진짜 가슴이 설레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여태까지는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패스브 하셨습니다. 입을 처음으로 여십니다. 이제 과연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그 만세전부터 준비됐던 구약에서 그 예언됐던 그분이 드디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 처음 하신 일이 뭘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지금도 설레요. 그때가 생각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그 말씀이 저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대학교 때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마태복음 신약성경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하신 사역입니다. 처음 하신 사역입니다. 찬양대 사역도 아니고요. 무슨 뭐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먹이는 사역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따를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부를 것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양들은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를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그렇게 만들리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겠도록 내가 만들리라. 한번 여쭤볼게요. 자신 있게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려는데 진짜 다시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사람 됩니다. 사람 낚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을 공경 이렇게 코너에 몰고 못 살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복음이거든요. 사람 낚으십니까? 낚는 게 뭔가요? 가만히 있으면 낚어집니까? 우리 제가 낚시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가야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내가 약속을 하시네.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믿고 그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Fishers of men. 저는 이 익스프레션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기 건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낚시 가서? 예, 기분 무지 좋죠. 한번 대어를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분 무지 좋습니다. 근데 사람을 낚으면 어떨까요? 그 기쁨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생각은 하십니까? 여러분 낚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토하고 난리 나요.
자기도 하나 못 가눠요.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잡힐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낚시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걸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될까요, 그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데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산상 복음을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복음서를 진짜 다 이렇게 과연 예수, 기독교 복음은 뭔가? 우리 그런 시간을 갖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두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그 죄인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벌써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여러분 여기 병든 거예요. 여기 병든 분들이에요. 여기 병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정신병자들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아니, 정신병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그냥 그 미친 듯이 살아가고 종살이하고 그거 하는 것들 보면 정신병자 똑같아요. 술에 그냥 쩌들려서 살고 돈에 미쳐서 살고 노는 거에 미쳐서 살고 먹는 거에 정신이 빠졌고 휴가 가는 거에 정신이 다 나갔고 그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기쁜 순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그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다 집어치고 나한테 절해. 마귀가 나한테 절해. 내가 온 세상과 영광을 주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도 똑같은 시험 받고 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여기서 부자 되게 해줄게. 똑같은 시험 받는 거예요. 내 영혼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 완전히 다 제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부자 되려고 그러는 그런 미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죠.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깎아내리고 네가 진짜 그 의심을 집어넣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중심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거짓말장이. 성경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가 없다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장이들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험, 그 십자가의 길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바이패스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His own mission. 여러분, 제 인생은 하나님의 미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I am on mission.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겨우 살다가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그죠? 꿈이 뭐냐? 잡 잡는 거예요. 잡 잡는 거. 잡 잡는 게 꿈이에요. 돈 버는 게 꿈이에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한테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His own mission, 하나님의 미션을 이제 순종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뭐 놀러 다니고 먹고 부자 되고 뭐 이거 뭐 동창회 다니고 다 다니고 언제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를 한 달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설레요. 지금 은퇴하고 쉴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아직 안 해요. 목회는 은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아직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는 걸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말씀, 사람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에서 사람 모아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제자들 되고 성도들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처음으로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응애! 였겠죠. 애기였으니까. 그렇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뭘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뭘까? 기복신앙일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뭘까? 찬양대 사역일까? Children's Ministry일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런 배경으로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withdraw 이렇게 갈릴리로 withdraw 도망가셨다는 아닌데 이렇게 피하셨다가 맞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나쁜 분봉왕한테 잡히죠. 그렇죠? 왜 잡혔죠? 그 잡힌 이유는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회개하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분봉왕한테 잡혀가지고 그 악한 그 죄가 뭐였죠? 그 이복 형제의 부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복 형제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진짜 부인 잘 만나야 되는데 헤로디아스라는 아주 악한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날 파티하는데 헤로디아가 이 나쁜 딸이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막 벗고 춤추게 만들어요. 벗고 춤추게 만듭니다. 뭐 그런 어머니가 다 있습니까? 그런 애미가 다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정신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티파스라는 왕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헤로디아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요한을 죽여달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렇게 겹치는 사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한이 끝났을 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좋죠. 슬쩍슬쩍 읽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withdraw, 피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에 그 confrontation, 잡히고 죽고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피하신 것이죠.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시죠. 그리고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제가 지도를 이번 주에 보내드렸는데 지도도 보시면 좋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런 아주 깡촌이 있는데 거기서 이쪽 갈릴리 호수가 이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데 동쪽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예수님이 사역을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카페르니움,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로 가서 사시니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주제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이루시려고 일부러 가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위협이 오니까 피하는 게 당연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300가지를 이루십니다. 300가지를. 300 플러스 가지를.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한번 그거 만들어 보세요. 어느 인간이 그런 머리로 그걸 만들 수가 있는가? 300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약 40명의 저자들이 쓴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면 모르죠, 뭐가 뭔지를. 그렇죠. 40명이 1500년 동안 스팬 동안 모세서부터 요한까지 요한까지 1500년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가 three continent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3대주에서 쓴 성경이 한 책을 이루었는데 그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이사야서에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가버나움은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국이 일부러 사람들을 보게 해서 막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섞어서 그런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런 mixed 그런 젠타일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해하시죠?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섞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섞이는 거 되게 멸시했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단군의 자손.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첫 번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다민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젠타일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결국 진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트라젝토리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여러분 빛을 보셨는데 얼굴이 어두울 리가 없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내가 차 하나 새로 사면요, 이거 감추기 어려워요. 이거 차 하나 좋은 거 테슬라 한 10만 불짜리 타고 다니면 라이드 필요하세요? 네. 그냥 알리고 싶어갖고 난리가 나요. 라이드 필요하고 제가 데려다 모셔다 드릴게요. 좋은 거 감출 길이 없어요.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시커멉니까? 큰 빛을 비춰주셨고, 그렇죠? 사망과 땅에 그들과 앉아 있는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빨리 할게요. 우리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지요.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마태복음은 첫 번째 신약의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뭘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proclaim, 전파하여, 설교하여, 전파하여 외침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랑 완전히 대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회개하라. 그게 첫 번째 단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이 요 나쁜 놈들 죽어라! 죽어봐라!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근데 나쁜 놈들은 듣질 않아요. 뻔뻔해갖고 듣질 않아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뻔뻔해갖고들 안 들어요. 뺀질뺀질거리면서 인간들은 안 들어요. 인간들 진짜 뺀질뺀질거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이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요 정말 살맛 납니다. 정말 자유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주 오만합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이제 진짜로 한 사람들은요 진짜로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주일이 그 주일 같습니다. 아니 빨리 끝나고 가서 할 일 해야지. 이딴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유를 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이 떨어지게 돼요. 죽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안 들어요 인간들은요. 뻔뻔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뻔뻔해요 인간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시는 분만, 진심으로 느껴지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복음으로 듣질 않아요. 아니 멀리 있는 얘기로 들려요. 이게 회개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몰라요. 제가 어저께 우리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된 건데요.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 영성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세 가지가 꼭 살아있어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막 진짜 운동력 있게 살아있어야지 돼요. 막 진짜. 그건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회개의 인생을 살게 하세요. 평생을. 그러니까 진짜로 자유하고 겸손해요. 영성. 세 번째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여러분 사람을 낳고 보셨습니까? 기분 무지하게 좋습니다. 고기 하나 잡아보셨습니까?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영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 개가 다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하신 설교 오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그래야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예수를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찡찡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야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이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에덴스에 가가지고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홀드하시고 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지금 명하고 계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도 아멘이 없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For, because kingdom of heaven is near. 지금 침공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죠? 왕이고 뭐고 없어요. 다 끌려가요. 다 필요 없는 사람은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종으로 끌고 가요. 그 왕국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는데 기독교는 매우 radical 합니다. radical.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 등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물에 물 탄 것 같이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매우 radical하고 철저하고 극단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립니다. 직장 버리는 걸 뭐 대수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면 버리셔야 돼요. 물론 모든 직장에서 진짜 legitimate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60시간, 70시간 일해가지고 진이 다 빠지게 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도 못 오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버리셔야죠. 버리셔야죠. 덜 벌고 덜 먹고 사셔야죠. 그리고 똑바로 사셔야죠.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RCH 렌스키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설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는 이런 것이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언쟁을 하거나 내가 이유를 대거나 어떤 논쟁을 하거나 어떤 지적인 증거를 대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그렇게 해서는 어떤 다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것을 대적해서 논쟁이 생기고 언쟁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우리는 거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자는 그 말씀과 진리를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완전히 배척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지금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1세기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나 21세기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달려 있습니다. 반응은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뭘까? 첫 번째 설교는 여기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가버나움 근처겠죠. 그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바다 Sea of Galilee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미시간 레이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미시간 레이크는 바다 같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갈릴리도 그때 바다로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크니까 Sea of Galilee. 그리고 게네사렛 뭐 다 똑같은 호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두 번의 두 형제를 만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두 형제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형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죠. 그런데 여기 다시 그 형제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으로 듣는 거 아니죠. 예수님 따르라는 얘기요. 근데 언젠가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확실하게 radical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면 여러분 반드시 떠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나온 그때가 아니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죄송합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낚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하신 사역입니다. 나를 따르라.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난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을 주눅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초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장로님 따라가십니까? 따라가는 척 하십니까? 주일날만 따라가십니까? 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뭐로 들리십니까? 초청이면서 명령입니다. 명령. 따라와 주실래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이런 게 아닙니다. Follow me.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라고. Follow me.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낳는 어부. 아, 저는 이 익스프레션이 너무 좋아요. 익스프레션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즉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 아, 가라! 그리고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입니다. 약속은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시면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그냥 누적거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를 낚으려면 부지런해야지 돼요. 마음을 먹어야지 돼요. 아이,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도의 기프트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완전히 엉터리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엉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해? 테슬라 있으면 막 근질근질한데. 라이드 필요해요? 그러고 싶어 죽겠는데.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가 있는데 자랑을 안 해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선포 안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낳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거. 그때 그 반응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곧 안드레와 베드로가 immediately,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바로 그냥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radical하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돈 벌고 애들 대학 보내고 집 몰개지 끝내고 나 리타이어하고 리타이어한 다음에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남은 거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immediately 부르실 때 그렇게 보이죠. 두 번째 셋에 두 번째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요한이죠.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아 이게 조금 더 어려워져요. 아버지가 또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냥 그물 던지고 배는 없었던 것 같대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있는 조금 더 중소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었어요, 사장. 조금 더 어려웠겠죠. 네, 예. 근데 배도 있고 또 아버지가 있네요, 거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저 좀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예수님이 그래, 그래이지. 큰아들이니까 인간의 도리를 해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를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인간의 도리 지켜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가족들 사랑해야 되고 가정들을 책임지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adical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들 대학 보내는 게 먼저예요. 집 사는 게 먼저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장사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에서 보겠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집에도 안 오고 가족들이랑 그게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하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고 말씀 전하시다가 그분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누가 우리 어머니냐?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말입니까, 지금? 누가 우리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아비요, 내 형제니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한 첫 설교, 첫 사역. 첫 설교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첫 사역은 여러분들을 나를 따르라고, 인생을 걸고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이키라고. 완전히 안 돌이키면 안 따라갑니다. 사람도 생전 낙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요, 비슷해요. 반응이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곧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직장과 가족 위에 예수가 있네요. 직장 버리는 거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제가 치과한 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면 어우, 그 좋은 직업을 어떻게 버렸어? 그게 반응이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요. 아니, 제가 직장을 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됐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깡깽이가 됐다면 그거 망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망한 거예요? 얼굴 좀 피고 아멘해 보십시오. 얼굴이 왜 더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빛이 비춰졌는데 왜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여러분, 사람 낚으면요, 죄송해요, 무지하게 기분 좋습니다. 무지하게 기분. 고기를 낚어도 무지하게 기분 좋습니다. 제가 고기 잘 낚는 거 아는 분들은 있는데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것 같아. 야, 저거 가서 물어라, 저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물론 사람을 낚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낚으려면 부지런히 거기에 마음 먹고 거기에 완전히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낚어집니다. 얼굴이 시커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그냥 심플하고 너무나 저기 이렇게 엘리멘터리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신 설교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그 사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스토니브룩 요즘 프라이데이 가는데요, 이제 한 9개월 됐잖아요. 근데 비니엄, you could witness me. 저 너무 행복해요. 금요일날 대학 캠퍼스 가서 아이들이랑 대학생 아이들 죄송합니다, 대학생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거 너무 행복해요. 얘네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반응도 있어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좀 신이 나죠. 웃는 분이 있네. 반응이 있어야 신이 나죠. 반응이 없으면 목석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신이 나겠어요. 근데 반응이 있어요. 꿈틀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려면 누군가가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데, 다뭐 그렇게 그냥 쑥 되면은 그 누가 못해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사람을 낚으려고 합니다. 나아가라 폭포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갔다 온 거야, 나 비니엄. 자, 한국말 다 알아들어, 비니엄. 나아가라 폭포 갔는데 와,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골치도 아팠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그 목사님이 우리 철부지들 대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가셔서 꿈을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6명이나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됐거든요. 사람을 낚으셨거든요. 그분은 낚는지도 모르고 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부지런히 가서 부지런히 던지고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겨우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길 바라요. 제가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을 설레게 해요. 그 다음에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성격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낚으려고 해요. 영성입니다, 그게. 그게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뭐가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 인생을 버리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고 예수를 따라가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